안녕하세요 여러분, 빙빙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이 요청해 주신 바로 체육대회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체육대회 할 시즌이 다가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럼 오늘 메이크업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작! 어퓨 스타터 포어 프라이머 먼저 발라줄게요. 모공이 좀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에다가 둥글리듯이 발라줄 거예요. 오늘은 누드샵 제품들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 제품을 발라주겠습니다. 더 페이스샵 리퀴드 컨실러 V107번 다크서클 코 옆에 착색된 부분 같은데 1차적으로 가려줄게요. 퍼프는 클리오 건데 이름이 뭔지 까먹었어요. 이거 사용해줄게요. 어차피 위에 파운데이션 올릴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밀착을 시켜줍니다. 에뛰드하우스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사용할게요. 아무래도 땡볕에서 막 응원하고 달리기 하고 땀 뻘뻘 흘릴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가는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저렴이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도 이거 작년 여름에 엄청 잘 썼거든요. 체육대회 참여한 지 꽤 돼가지고 체육대회 시즌이 언젠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직도 안 가려진 트러블 자국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2차적으로 가려줄게요. 스킨푸드 슈가 믹스 쉐이딩 두 가지 컬러 섞어서 턱 라인 정리해줄게요. 컬러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옆광대도 깎고 사선 브러쉬에 연한 컬러 묻혀서 노즈 쉐딩 해줄게요. 아, 콧구멍 건드려. 빈 글리터리 온 사방이 지금 휘날리고 있어요. 팡팡 헤어 섀도우로 헤어라인도 채워줄게요. 요 애교 머리를 좀 이따가 내릴 거긴 한데 내려도 여기가 비어있어요. 구독자분이 체육대회 메이크업을 요청해 주셨는데 보통 체육대회는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쌤들이 별로 터치를 많이 안 하지 않아요? 제 기억으론 애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찍어 바르고 한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아닌가? 그때는 축제와 와 이런 분위기라서 쌤들도 터치를 그렇게 막 심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 하려고 짠! 이거 가지고 왔어요. 이거 이번에 아리따운 모노아이즈 리뉴얼 된 거 제가 받아가지고 오늘 이걸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가져왔거든요. 짠! 먼저 시폰 레이어링 컬러를 눈두덩 전체에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그 다음에 샤워 타임을 눈을 떴을 때 보일 정도로 영역을 잡아서 눈두덩이에 넓게 발라줄게요. 눈꼬리 쪽에 코랄 라이닝 컬러를 발라서 포인트를 줄게요. 코랄 스퀴즈 컬러로 앞쪽까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초코 컬러 라이너 사용할게요. 눈꼬리는 평소랑 다르게 살짝 올려서 그렸어요. 언더 끝부분에도 약간 속눈썹이 나 있는 것처럼 라인으로 이렇게 살짝 그려줄게요. 아까 그린 언더라인 위쪽을 덮어줄게요. 브러쉬에 미스트를 조금 묻힌 다음에 샤인픽스 맘보 무드 컬러를 묻혀서 눈 앞머리에 발라줄게요. 이니스프리 슈퍼 볼륨 카라 사용할게요. 뭉친 부분은 면봉 쪼갠 걸로 하나하나 발라줍니다. 클리오 오토 하드브로 펜슬 좀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눈썹 앞부분을 이렇게 살짝 아래로 처지도록 그리면
자연스럽게 앞치형, 살짝 앞치형으로 그릴 수 있어요. 브로우 마스카라. 아리따움 슈가볼 쿠션 블러셔. 손등에 살짝 덜어낸 다음에 볼 중앙 부분에 동그랗게 블러셔를 해볼게요. 그리고 같은 제품으로 립 베이스 한 번 더 깔아줄게요. 마몽드 크리미 틴트 레드 글레이즈. 요거 입술 안쪽에 발라서 좀 더 생기 있게 해줄게요. 요 컬러는 촉촉한 타입인데도 지속력 있게 괜찮더라고요. 틴트다 보니까 착색도 좀 되고,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촉촉한 거 바르고 싶은데 그런 날에 요즘에 요 제품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 끝이 아닙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에 살 수 있는 네일 글리터예요. 먼저 속눈썹 풀을 콕콕. 기미, 주근깨 이런 거 가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위에다가 콕콕 이렇게 붙이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나요? 체육대회 날 또 귀엽고 깜찍하고 예쁘게 메이크업하고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 빙고들 안녕! 또 만나요!